안녕하세요, 패션쇼 여러분. 로컬 디자이너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셀카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근황 토크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근황으로는 최근에 이제 사기 아닌 사기를 이제 조그맣게 했고, 그다음에 창작 스튜디오를 들어오고 나서 디자이너로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사기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을 드리면은, 제가 원래 그 패턴을 이제 배웠었잖아요. 패턴 배우던 곳이 그 패턴 선생님이 이제 사기꾼이었어요. 왜 사기꾼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하는 요크 브랜드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또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고 조금 선을 넘을 것 같다 싶으면은 밀어내거나 이제 연락 같은 걸잘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패턴 학원이잖아요. 패턴 학원인데 이게 사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이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기를 6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진도를 두개 나왔거든요. 이렇게. 자켓 기본 원형이랑 상의 기본 원형 딱 그 두 개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밖에 떼먹힌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패션학과 학생이 수강료 외로 취업 알선비라고 해가지고 또 부모들을 통해서 또 뭐 몇백만 원 정도 받고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제가 남성복 하니까 저한테는 뭐 여러 남성복 내셔널 브랜드들 얘기를 하면서 그거 뭐 패턴 실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여성복 실장들, 여성복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성복 브랜드를 주면서 거기 실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왜 서로서로 몰랐냐면은, 희한하게 사람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이제 못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제 학원이니까 전혀 이걸 이상한 저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 사기를 이제 당했던 그런 근황이 있습니다.